하루에 고구마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고구마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시대 식량자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구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하여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몰리브덴, 요오드, 인, 철분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A, B1, B2, C, E, 알파 토코페롤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구마의 효능은 무엇이 있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구마의 효능 첫 번째, 면역력 향상에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100g당 비타민C 함유량이 생고구마에는 15g, 찌었을 경우 31g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A와 B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향상에 좋은 식품입니다. 면역은 유해한 물질이나 감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을 얻고 이를 사용하여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한 면역력을 가진 물질이므로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암 예방에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발암의 원인 중 하나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카로티노이드 계열로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침윤성 자궁경부암 발생이 20~5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대장암, 위암, 폐암 예방에도 좋으며 고구마의 노란색이 짙을수록 베타카로틴의 성분이 더 풍부하여 항암 효과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A의 결핍 증상이 가장 처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눈이 건조해지거나 시력이 감퇴된다고 느꼈을 때 혹은 밤에 눈이 침침하다고 생각되면 비타민 A의 결핍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고구마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의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눈 건강 증진에 좋은 식품입니다. 네 번째, 콜레스테롤 배출에 좋습니다. 고구마를 섭취하게 되면 고구마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이섬유를 통해 나쁜 콜레스테롤이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나쁜 콜레스테롤이 과도하면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성 식이섬유 가운데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식품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구마 효능을 통해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혈압에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100g당 칼륨을 약 337mg 함유하고 있으며 마그네슘 또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 성분은 나트륨을 제거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의 칼륨 수치가 떨어질 경우 고혈압의 원인인 나트륨을 제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 성분은 몸속에 축적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분들은 콜라겐이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피부에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 항염 작용에 좋습니다. 고구마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A, B, C 그리고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 작용을 합니다. 이 항염 작용은 우리 몸 안과 밖 전반에 걸친 것으로 염증은 모든 질병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도 여기에 해당하고 기관지염도 여기에 해당하며 각종 피부 질환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고구마는 각종 항염 작용에 좋습니다. 여덟 번째, 장 건강에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세라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 증진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 해소 및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고구마의 껍질에는 좋은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으며 익힌 것보다 생으로 드시는 게 장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효능 마지막 아홉 번째,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C 성분은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대한 비타민 연구회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성분이 인체의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비타민C 성분은 피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면역력 감소를 줄이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을 높임으로써 피로감을 줄이는 등의 기전을 통해 피로 회복 효능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고구마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대개 감자와 고구마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로 감자와 고구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고구마가 낫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고구마에는 당분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고구마는 당지수가 그리 높지 않지만 찌거나 구우면 당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드실 때 이를 고려하여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구마에는 100g당 337mg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이는 밥 대신 고구마를 드셨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간식으로 드셨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식약처 영양실태 조사에 따르면 찐 고구마 100g당 칼로리는 약 140칼로리로 제법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감자에 비해 혈당지수, 즉 GI가 반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감자의 GI는 90이고 고구마는 55로 낮아 보이나 이는 밀가루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높은 편인 포도와 망고보다도 높으며 다른 과일 등과 비교해봐도 고구마의 GI 지수는 상당히 상위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고구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